이제 조국 장관님도 오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판 기일이 네. 다 지나고 이제 재판부가 누군가 했더니 김선희 부장판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조국 장관의 혐의는 그러니까 직권남용? 아 뭐죠? 감찰 무마. 네. 네. 직권, 유재수. 네. 유재수. 그게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죠. 자기가 네. 민정수석을 있었을 때 감찰을 못 하겠다. 네. 이 사건이 주 쟁점이었는데 우리 장영주 기자님 이 사건도 말이 안 되는 사건.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검사들 중에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검찰총장부터 나만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이 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저기 그 BBK 수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BBK 결국에 유죄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때 몇 번이나 무죄 면제부를 줬던 건 뭐냐고요, 이거. 네. 그거 다 그 양반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런 문제라든지 삼성 같은 거 보세요. 삼성 바이오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 특히 이제 그 노동과 관련된 그, 네.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소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봐서 지금 결국에 다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검사들 다 정말로 다 직권남용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뭐 하려고 하면요 검찰총장이가 허락을 허락 받아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고 요거는 네. ABC 방식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참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말 안 되는 재판이다. 말 안 되는 기소다. 제가 좀 저도 보니까 여태까지 검찰에서 이 직권남용 수사에 가장 믿었던 핵심적인 증인은 검찰 출신의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네. 민정비서관이었죠. 거기도 말을 한번 네. 바꿨어. 그분이 말을 바꿨어. 바꿨습니다. 네. 가장 지금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야 믿던 박형철이가 너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이 반부패 비서관을 그렇죠, 하면서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네. 자기가 아, 이 유재수를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검찰에 이제 그 넘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조국 민정수석이 안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면제부를 줬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직권남용이다. 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는데, 네네. 이분이 뭐라고 이제 기소를 당했죠, 이분 자신은. 이제 기소를 당했죠.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게 네. 셋이, 요번에. 근데 이분이 네. 기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느냐면, 아니, 이거는 그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감찰이 종결된 거다. 종결돼서 올라왔다. 네. 종결된 거고, 네. 이걸 뭐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네. 그리고 설령 이것이 그 감찰이 중단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민정수석이 할 거라는 일이지.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지 피해자일 뿐이야라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게 중단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게 중단이라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어. 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이제 이인걸 네. 특감 반장이 됐는데 이분도 검찰 출신이죠.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오늘 네, 안 그래도 많이 지금,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네. 좀 몇 가지 인간적인 부분부터 좀 딱 짚고 네, 싶고 싶고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어쨌거나 오늘 이분이 이제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증인을 했습니다. 아, 오늘 했어요? 예,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오기 전에 계속 제가 봤는데 뚜렷한 얘기는 또 안 해요. 뚜렷한 얘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하지 마라 그랬다 라고 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나오면 천경득 비서관이나 백원호 비서관이 와가지고 아,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유재수를 변론하고 이렇게 두둔하는 얘기는 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 나빴다, 불쾌했다. 라는 정도 수준의 얘기만 했고, 이거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수사를 넘겨야 되는 사안인데 수사를 안 넘어가가지고 좀 그게 좀 기분 나빴다, 불쾌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한다. 네. 라는 식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 부당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면 뭐 위에서 얘기는, 압력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 그런 얘기는 또 치열하게 살살살 빠져나가더라고요.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술을 먹어요, 우리들이. 네. 술을 먹으면서 막 취했어, 둘이. 그랬다가 아, 이건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엄청난 외압이라고 네. 느꼈다는 식으로 검찰에 얘기했다고 검찰이 흘렸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금 신문을 시작했느냐면은 이것이 평소 때 다른 사건 처리와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밀고 나가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 유재수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들하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신문의 대부분 정도가 보면은
이 유재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번 네. 유재수 사건이랑 비교해서 했을 때 이거는 부당하게 됐다. 부당하다. 형평성이 없다.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랬구나. 뭐 직권 남용이다라고 그런 논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뚜렷한 증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이댈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을 없죠. 때 쓰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는 취재를 초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냐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감찰을 했어요. 네. 조사를 해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1. 무혐의 처리하거나 이 검찰에 이걸 조사해달라고 조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이 사람이 이런 비리가 있으니 이러이러하게 처리하시오. 세 개 중에 하나밖에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판단하기에는 검찰에 고발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해당 그 부처의 금융감독원이죠.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인사 불이익을 줘라. 그런데 본인이 사퇴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목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늘공들은요. 사표 쓴다. 옷 벗는다. 이게 거의 그냥 우리로 치면 앞길 막힌다. 이거랑 동의어예요. 사망 선고네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만보 저거랑 똑같네요. 국회의원에게 그 피선거권 박탈하는 거랑. 그거가 좀 다른 것 같아. 네, 아니 말씀하세요. 어머머머머머. 네. 기죽지 아니하고 네. 내가 이럴 때 기죽지 아니하고 계속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늘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누구보다 지금 이게 마음 아픈 상황으로 보이세요? 네. 조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판 때 판사가 보면 네. 이게 마음 아픈 걸로 보이세요? 진짜 이런 마음 아프죠. 마음 아파서 얘기하는 거. 표정. 그런데 네. 어쨌든 이랬을 때. 판단을 너무 나이브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 그런데 판단을 나이브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 이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벗어난 또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직권남용이 될 우려가 그렇죠. 있죠. 예. 근데 그 세 가지 범위 안에 들어왔으면 부당할 지언정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당했다, 미흡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나만을 공무원 없고 나만을 일을 못해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판단이나 어떤 지식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무죄를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유죄였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들 직권남용이에요. 결과는 무죄라니까. 아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또 똑같은 거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남아나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이 유죄가 된 사례를 제가 찾아본 적 몇 글쎄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하여 직권남용 때문에 그 영장 발부가 안 돼갖고 몇 번이나 그랬죠. 그랬을 때 분통을 터뜨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막 조국 장관님 그런 모습 보다가 오늘 그래도 재판장에 가는 모습은 제가 지금 뭐 검찰의 어떤 여태까지 공표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언론에게는 제발 검찰 내용만 받아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딴 때보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변호인 측은 또 조국 장관님 측에서는 또 뭐라고 또 반박들을 뭐 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오늘 상당히 신이 났대요. 상당히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게 누구의 권한이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게 그 이게 감찰이 중단된 거냐, 감찰을 어떻게 끝낸 거냐. 무마시킨 거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중단된 것이, 이게 애매한 거, 아닌 것이, 감찰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람이 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퇴했으니까. 이게, 안 나왔어요. 아니, 감찰에 거부하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감찰이라는 게, 특히 이제 민정수석의 감찰이라는 게, 이거는,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거라든지 그렇죠. 야 너 이거 뭐 진술서 써봐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오. 없어요. 안 나오겠다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진행을 못하고 진행을 못하고 아 여기서 무혐의해? 아 무혐의는 아닌 것 같고 검찰에 보내? 아 검찰에 보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게 별로 없고 네.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일단 해당 기관 그 해당 기관 금감원에 보내. 금감원에서는 받아봐서 아 이거 어떻게 감찰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사직서를 써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감찰을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계속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인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인걸 반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 보고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걸 이 사람 이게 자기가 감찰이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억울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 이게 사표 썼으니까 이제 뭐 하지 말라더라 얘기 다 됐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변호인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 이렇게 돼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더 이상 감찰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만하자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었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 장윤경 님 그 이인걸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면을 좀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인걸은 그래도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증언들을 지금 나오는 거 어떤 아니, 분이에요 그분은? 저는 이분이 네. 저기 오늘 증인석에 섰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했었어요. 그 검찰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요라고 딱 부러지게 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말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이분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인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상해 갖고 자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진행된 게 결국에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인걸 당시 변호사를 이건 유죄수권을 가지고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아, 좀 태도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거죠? 예. 아니, 그만두진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그 기소 단계까지는 갔었어. 예.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만뒀죠. 그런 걸로 볼 때 사실 기소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구속영장까지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인걸이 갑자기 이번에 그냥 검찰이 굉장히 핵심적인 더 얘기들을 아까 막 한다고 하길래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러지? 오히려 박형철은 말을 뒤집었는데 오늘 애매하게 한 거예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무슨 뭐 잡힌 게 있나?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분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박형철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분들이 검찰과 다 친한 분들이에요. 한솥밥 먹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뚜렷하게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세계와의 결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화법 자체를 애매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매한 화법을 쓰건 뭐를 쓰건 지금 이 사항은 어쨌든 감찰 무마도 아니고 뭐 그 봐주기도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판단한 것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에요.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이거 직권 남용이랑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경심 교수에게 기소장에 써 있는 내용 다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었던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같은 재판정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이 공범인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이 사건을 분리를 해서 정경심 교수 건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안 잘랐죠. 그러니까 왜 안 잘랐지? 저희는 좀 그게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변호인 측에서 그냥 안 잘랐다. 예, 안 잘랐죠. 저는 요청을 안 했죠. 그 이상하게 된 애초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아내의 혐의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전자에 검찰이 질문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해서 그때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했지만. 최종 타겟은 조국이었으니까. 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공범으로 다 기소장에
똑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구속 영장을 재청구를 할 때 네.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네. 그 혐의가 보면은 사실 이게 그 형사 25부하고 형사 21부 양쪽이 다 걸려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재판부의 결정만으로 구속시키기는 어려워요. 두 재판부가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아, 거의 동일 사건이거나 이런 혐의가 네.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것도 노리지 않았을까. 그럼 나중에 뭐 지금 해석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약간의 좀 그 변호인 측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